그러면 다시 하죠. 자, 이 니체입니다. 니체 이렇게 생겼고요. 결혼은 안 했고요. 사랑은 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루 살로메라는 그 여인이랑 사랑을 했는데요. 그 살로메가 아주 그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살로메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살로메가 그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했어요. 파울 레라고, 파울 레라는 사람인데 선택을 하면서 조건을 달았어요. 이 니체도 끼워서 우리 같이 사귀자. 그래서 니체한테 물어보니까 니체가 좋다 그러고 파울 레도 좋다 그러고 그래서 셋이서 사귀었습니다. 참 특별하죠? 예. 근데 니체는 그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 사실 이 니체가 제일 그걸 잘 어울리고 할 것 같은데 철학자잖아요. 근데 이 머릿속 생각이랑 이게 또 다른가 보죠. 그걸 너무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 사진이 있어요. 셋이서 찍은 마차에서 마차를 배경으로 찍었는데 두 사람이 있고 그 살롬의 여자가 있는데 채찍을 들고 있죠. 그 니체의 그 대표작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여자에게 가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채찍을 잊지 말아라 라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니체가 이 반 페미니즘이다 이걸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서 읽을 수는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 사진을 보면 사진이 그 비밀이 있잖아요. 왜 하필 채찍을 얘기를 하냐. 누가 들고 있냐면 니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니체가 가져갔겠죠? 누구한테 줬냐면 루 살로메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 대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참정골이 없었을 때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보다는 여자를 못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루 살로메가 생긴 게 그렇게 뭐 아주 멋지게 생겨가는 이거보다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근데 아마 지적인 어떤 매력 이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다 무시했는데 아니 여자 중에서도 이런 지적 능력으로 우리 남자 못지않은 혹은 남자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어? 이게 매력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자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의 어떤 문화를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글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혹은 그런 어떤 그 이 분위기가 그런 문화에서도 왔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랑에 대한 실패 이게 여자에 대한 억가심정 이런 걸로도 나타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니체의 여자에 대한 생각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것은 이 안티페미니즘, 페미니즘에 이 맞서는 반대되는 그런 어떤 걸로 해석하는 게 많고요. 또 어떤 해석은 이 오히려 그것과 좀 달리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기보다는 니체에게서 여자는 하나의 메타포다. 요즘 비유죠. 은유나 비유. 어떤 지금 이 초인의 철학 아닙니까? 이제 초인의 철학을 내세우는데 초인하면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고 강한 자예요.
근데 능력이 모자라고 강하지 못한 사람, 의지가 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여자의 빗대에서 그냥 이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 아닌가. 그래서 액면 그대로 여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비유적으로 남자라도 그런 그 의지가 강하지 못한 그런 초인답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자로 그냥 표현하지 않았나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자, 니체 대표적인 책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비밀은 뭘까요? 자,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낙타 같은 삶을 넘어, 사자 같은 삶도 넘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김광석의 슬픈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철학, 행복의 철학이 바로 어린아이의 철학이었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어린아이처럼 살아야 한다. 근데 이 니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얘기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맨 앞쪽에 앞에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낙타와 사자와 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면 니체 철학의 원화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좀 쉽게 좀 설명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삶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낙타같이 살아가는 삶, 하나는 사자같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아이처럼 사는 삶. 우리가 흔히들 낙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산다, 참 착하게 산다, 선한 삶이다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걸 선하냐, 악하냐, 도덕적이나 그렇지 못하냐를 떠나서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 니체가 보기에는 낙타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사자처럼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사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보다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고 니체는 생각한 거죠. 그럼 낙타같이 살아간다는 건 뭔가? 우리가 낙타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등에 짐을 지고 사막을 걷는 거죠. 짐을 지고 간다. 이 짐이 낙타의 짐입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이의 짐을, 그리고 자기가 졌습니까? 아니죠. 다른 이가 자기 위에 지어진 짐을 지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지고 있는 짐, 가장 큰 짐은 뭘까요? 사회의 구속이죠. 규범 같은 것들.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 혹은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회의 명령, 규범. 이게 우리가 지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행위를 할까, 저 행위를 할까의 모든 게 대부분은 사회에서 정해준 게 있죠. 우리가 배워서 익히 알고 있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 혹은 행위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대부분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낙타처럼 살아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왜? 자, 이 행복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자기 욕망을 실현하고 만족시킬 수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텐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마시멜로우 같은 거죠. 참는 삶이죠. 자신의 욕망. 누가, 어우, 나짐 지는 거 좋아해. 짐 이리 줘. 저리 줘 하면서 나는 낑낑대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홀가분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짐도 아닌데. 근데 그럼에도 그걸 꾹꾹 참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삶보다는 사자 같은 삶이 더 행복하다. 사자 같은 삶은 어떠냐? 사자가 나무 짐을 지고 가는 거, 서커스에서는 볼수 있겠지만, 서커스 말고는 사자가 나무 짐을 등에 지고 돌아다니는 사자 봤어요? 없지 않습니까? 사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하지 않아요.
서커스나 뭐 이런 거 막 때리고 뭐 난리를 쳐야 이 사자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자가 신기하니까 우리가 구경하죠. 사자가 이런 사자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사자는 원래 자기가 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자를 뜻하는 우리 그 전문 용어가 있죠. 망나니. 자기 마음대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사는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사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뭡니까? 아, 도덕적으로 선한 삶이 아니다. 착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이지 않은. 그래서 부도덕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 나무거라도 그냥 막 뺏어 먹고 막 이런. 우리가 부도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그렇지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가치 판단을 하면 적어도 낙타같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 원하는 대로 뭐 먹고 싶으면 먹으니까. 낙타는 먹고 싶어도 참아. 그럼 어떤 게 더 행복하겠어요? 누가 더 만족스러워요? 원하는 걸 먹는 사람이 더 만족스럽죠. 그러니까 당연하죠. 자, 근데 이 사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사회적인 어떤 그 얽매임, 구속 이런 데는 얽매이지 않아요. 사회적 규범 같은 데 얽매이지 않는데, 예, 사회적. 근데 예, 얽매이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자연의 구속. 이런 사람들은 배고파. 근데 참아요? 아니죠. 배고프면 먹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능적인 어떤 욕구들 있지 않습니까? 욕망들. 이런 걸 거기에 얽매이는 거죠. 말하자면 사회의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마땅히 이 일을 해라 마라 하고 명령을 하는 거라면 자연도 자연의 어떤 규범 같은 것도 있는 거죠. 배고프면 먹어라. 그렇죠? 이런 것도 일종의 자연의 명령인 거죠. 규범이고. 이런 거는 아주 철저히 따릅니다. 이 사자 같은 사람들. 그래서 사자 같은 사람들 배고픈데 뭐 못 먹게 하면 큰일 나죠. 막 주먹이 날아오고 막.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얽매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의 어떤 그 규범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지만 자연의 어떤 그 구속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아이는 어떠냐? 아이는 사회적인 어떤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맛있는 게 있어요. 먹고 싶으면 그냥 먹지. 어른이 먹고 난 다음에 먹어라. 이런 걸 아이들이 알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와 달리 자연의 어떤 구속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안 먹어. 재밌으면. 그래서 엄마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니 밥은 차려놨는데 먹을 생각을 하나 노느라고. 그래서 이 우리 때 보면 동네 아이들이랑 놀잖아요. 그럼 늘 저녁 때가 되면 뭐 아무개야 밥 먹어라 하고 소리 지르죠. 그게 왜 그러냐? 배고파도 안 먹으니까. 이건 사자는 배고프면 오는데 먹으러. 당연히. 왜냐면 자연의 명령에는 꿈뻑 죽으니까 사자는, 사자 같은 사람들은. 근데 이런 그 이 뭐야 아이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규범이나 이런 데도 얽매이지 않고 자연적인 어떤 그런 욕구나 이런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그 이 삶을 살아가는 게 어린아이다.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하냐? 뭐 당연하죠. 아까 얘기했었어요. 행복한 게 뭡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얽매이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이인 거죠. 자, 근데 아이가 초인이에요. 이 니체가 얘기하는 초인의 롤 모델이 누구냐 하면 아이예요. 우리가 흔히들 초인하면 누굴 떠오릅니까? 슈퍼맨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영어로도 슈퍼맨으로 번역을 해요. 근데 슈퍼맨은 뭡니까? 지구를 뭐, 1초에 몇 바퀴를 돌고 막, 이런, 지구를 심지어는 막, 거꾸로 막 돌리고 막, 이런 그 아주 초인적인 그 힘을, 능력을 갖는 그런 존재를 생각하는데, 니체의 그 초인은 그런 존재가 슈퍼맨이 아니고, 바로 어린아이다. 예. 자, 왜 예. 슈퍼맨은, 그러니까 초인이라는 것은 초자는 넘어설 초자예요. 예, 우리가 초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뭘 넘어갈 때는. 예, 그러니까 뭘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넘어서나 하면 구속을. 나를 얽매이는 것들을 넘어서는 예,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사람을 바로 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야말로 그런 존재죠. 자, 행복하게 사는 법은 초인처럼 살아라. 예, 그래서 독일 말로는 위버맨시라고 합니다. 맨시는 맨이고요, 사람이고, 위버는 뭘 넘어서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오버, 오버.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초인의 존재론. 도대체 이런 그, 요즘은 슈퍼맨이 너무 오해를 사니까 어떻게 영어로 번역하냐면, 슈퍼 휴먼이라고. 슈퍼맨, 슈퍼휴먼이란 말은 없잖아요. 슈퍼맨은 있어도. 근데 슈퍼맨으로 쓰면 딱 맞는데 초인이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워낙 이미지가 이 니체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랑 워낙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슈퍼휴먼이라고 옮깁니다. 자, 초인의 존재로. 자, 이 초인처럼 살아라라는 이 그 이 삶의 이 그 지침. 이런 것들, 그게 왜 옳으냐 하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한번 정당화하는 그런 게 초인의 존재론이에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존재론이라는 게 있는 거에 관한 거잖아요. 아,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 우주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이 세상에 관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한 그 판단은 철학은 두 가지로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성의 존재론, 이성 중심 존재론, 혹은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아폴론적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폴로는 이 아폴로죠.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그 이 이성,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신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성. 그걸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자, 한편으로는 감정. 감정 중에서 의지와 열정이 중요하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우주론을 디오니소스적 우주론이라고. 디오니소스는 무슨 신입니까? 술의 신이죠, 술. 그러니까 이 감정, 이거 여기, 혹은 이 예술, 음악 같은 이런 경우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 파토스, 감정, 의지, 열정 같은 거죠. 자,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이성적인 것, 이게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중요한 어떤 존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존재, 즉 있는 것, 혹은 변하지 않는 것, 머무는 것, 그것으로 머무는 것, 이것을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이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것저것 있는 것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정말 있는 것다운 그런 그 있는 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그걸 존재라고 여겼죠. 자, 독일 말로는 자인, 영어로는 비죠, 비. I am, 뭐, it is, 뭐 이런 식이에요. 자, 변하지 않는 것.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철학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죠. 헤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이런 그 변화의 우주론, 우주는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일말로는 werden. werden은 뭡니까? 영어로 become, 뭐가 되다, 생성이죠. 변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심된 이 성질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혹은 확실한 것은 뭐냐?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확실한 것,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인데, 이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건 뭐냐? 만물이, 모든 게 다 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중요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가치 있고 소중한데, 뭔가가 변해. 그러면은 우리는 뭘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예. 네. 근데 세상이 원래 변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변해도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상하는 변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늙는 거잖아요. 늙어서 아프고 못생겨지고 죽을랑 밤퉁이 되는 것. 이거 걔 제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정말 가치있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변하는 건, 이 늙는 거는 진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차라리,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변하는 게 정말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뭐 나이가 들고 해서 뭐 변하는 것, 이런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게 괴롭거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성질이 변하는 건지, 혹은 변하지 않는 건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변하면 우리는 뭡니까? 뭐 온갖 이 비난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인데 뭐 사랑이 변했어. 그래서 떠나간다든가 하면 이 나쁜 놈 뭐 혹은 뭐 등등. 근데 사실 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변해서,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면, 그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응? 그럼 뭐, 헤어지자. 뭐, 더 사랑해야,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만났는데, 이제 사랑하지 않게 됐다니, 헤어지는 게 또 당연한 거지. 하고 담담하게 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이치를 어떻게, 뭘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세상은 혹은 우주는 끊임없이 변하는 불확실한 의지나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유명한 영혼회귀 사상이 등장합니다. 독일말로는 에비거 비더케어라 돼. 에비거 하면 에비이 하면 영원히, forever. 일단 비더 하면 다시, again. 케어 하면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다시 돌아오는 것. 돌아오고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오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 의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는데, 이 의지와 열정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계속 변해. 변하는데 뭡니까? 계속 A에서 B로, B에서 C로 해갖고 Z까지 계속 이렇게 새로운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것. 자, 그래서 의자 열정은 늘지도 줄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앨 수도 없고 형태만 바뀌면서 영원히 돌고 돈다라는 생각이 영혼의 기사상. 그래서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갔다가 복잡한 형태에서 다시 단순한 형태로 갔다 이런 식으로 차가운 형태에서 뜨거운 형태로 또 그 반대로 고요한 형태에서 광란의 형태로 또 그 반대로 영혼이 돌고 돈다. 형태만 바뀐다. 자, 그러면 영혼의 기 사상을 달리 보면 어떻게 볼까요? 영혼의 기 사상은 그림으로 그리면 어떤 그림이냐면 원이에요. 원. 네, 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가 파괴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새로운 것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없어진다, 파괴된다 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파괴는 곧 창조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뭡니까? 창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파괴를 해야죠. 그 다음에 파괴된다 해갖고 환탄하고 막 분노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 파괴됐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제 끝났어.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이야? 사랑이 끝났다고 땅을 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싸! 이제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응? 아, 맨날 뭐 하던 사랑 말고, 이제 또 정말 여태껏 안 해봤던 그 사랑을 또 해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젊은 친구들, 보통 대부분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야, 아싸,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기회냐. 세상이 정말 그 사랑이 계속 끝까지 가야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들겠느냐. 자, 의지와 열정은 지칠 줄 모르고 포만도 곤태도 느끼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죠. 오직 끊임없는 파괴와 창조만 알 뿐이다. 의지와 열정은 바로 디오니소스의 세상을 만드는 망치다. 자, 세상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이해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인사상의 밑바닥이 세상은 뭔가, 뭐가 중심이에요? 변하지 않는 게 이 중심적인 성질이 아니라 원래 변하는 거다, 세상.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래야 뭡니까? 어디에 집착해갖고 괴로워하지 않는다. 뭔가가 변했다고 막 땅을 치고 막 이럴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인식론. 자, 이성은 우리가 흔히들 의지와 열정을 감정이라 하면 이성이 목표를 정하고 감정이 거기에 따라가거나 혹은 그러니까 의지나 열정이 그 목표 이성이 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 방해가 되면 그 감정을 이성이 억누르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힘 있는 쪽은 어디예요? 이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니체는 거꾸로라는 거. 아니다. 힘 있는 쪽은 감정이다. 이 감정이 힘이 있고 감정이 명령을 하면 이성은 그것에 따를 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서 자기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을 막 꼬시려고 그 사람 주위에 얼쩡거리면서 그 사람이 도서관에 아무개가 헐씬하고 뭐 아주 멋있는 게 나타났다. 주로 거기에 많이 있다 하면 그쪽을 자꾸 가잖아. 왜 공부하고 싶지 않아도 책 사들고 자꾸 그 사이에 얼쩡얼쩡거리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한 시작이 뭐예요?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저 사람 내 사람이야.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이 목표를 딱 세우고 그리고 이 감정 너 따라와 해갖고 막 좋아하는 마음 막 만들어갖고 쫓아가고 이렇습니까? 사실 논리적으로는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감정이 뭐 탁 생긴 다음에 감정이 명령을 하는 거죠. 야, 어떻게 좀 해봐. 난 쟤랑 사귀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뭐 좀 어떻게 좀 해봐 하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이성이 아 전략을 짜는 거죠. 아 도서관에 잘 출몰한다니까. 도서관 근처에 자꾸 얼쩡거려라 뭐 등등. 니체가 바로 이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은 감정이지 이성이 감정에 따라오는 거지. 그 명령에 따르는 거지 거꾸로가 아니다. 근데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냐?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성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왕이고 이 감정은 이성에 의해서 뭐 따라오거나 혹은 이성에 의해서 뭐 채찍질하고 억눌려지고 뭐 하는 이런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성이라는 것은 의지 열정의 명령으로, 의제나 열정의 명령으로, 의제나 열정의 형태를 바꾸는 수단이다. 자, 이 의식과 무의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이성이 하는 역할은 사유잖아요.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뭔가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의식적인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무의식적인 어떤 본능의 노예다. 이제 아까, 이성이 감정의 그 예, 수단이라는 걸 달리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보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더 주도권을 갖는 것,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것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생각보다 무의식적인 본능, 이게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본능이 그 사람을 확 좋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지. 저걸 어떻게 꼬시냐. 도서관으로 가서 얼쩡거릴까?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적인 본능은 이거 보십시오. 가장 지적인 능력이다. 무의식적인 본능 혹은 감정 같은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아, 이 무식하다. 아주 감정에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은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니체는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감정이 이성보다도 더 지적인 능력이다. 왜냐?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어두컴컴한데 누군가 어떤 존재가 나타났을 때 그걸 판단하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빨리 어쩌면 굉장히 정확하게 해내죠. 그 판단을. 그래서 지적인 능력이란 게 뭐냐 하면 지적은 판단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판단 능력. 근데 그 판단 능력의 그 신속함과 정확함 이런 거 우리 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직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이성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분석하고 막 이래갖고 어떤 판단하는 거 이거는 수가 한 수 낮다. 오히려 우리 그 이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딱 그 촉이 오는 것, 그 판단이 탁 서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수가 높은 굉장히 추상적 고도로 발달한 고도의 판단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생각하던 걸 뒤집는 거예요. 자, 만약 도덕이 있다라면, 이 도덕이라는 것은 이성의 노예가 되는 명령이다. 그 도덕의 형식은 어떤 거냐? 도덕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관습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넓은 의미의 도덕이죠. 종교라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과학이라는 형식으로도 나타난다. 아니, 과학이 어떻게 도덕이 될 수 있나 하니까, 우리 현대사예요. 과거 시대잖아요. 과거 시대에서의 도덕은 무엇보다도 과학이죠. 흔히들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딱 그 제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들려서 과학적 이게 과학적이다. 내 주장이 이게 과학적이다 하면 다 그냥 깜빡 죽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이제는 이런 그 도덕의 새로운 하나의 형식일 수 있겠다. 과학 시대에는 왜냐면 과학은 그냥 이게 이 참되냐 거짓되냐 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게 그걸 넘어서서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런 어떤 규범의 어떤 근거 정당한 근거로서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의 어떤 역할, 넓은 의미의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뭐 정치적인 어떤 무엇이 옳으냐 갖고 정책이나 뭐 이런 걸 그 토론할 때도 사람들이 아 이게 과학적이야 아 이러면 이제 다들 그죠? 그만큼 과학이 이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영역까지 지금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도덕의 형식 중에 가장 정말 이 기가 막힌 형식이 뭐 양심이에요. 양심. 이건 정말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도덕보다도, 어떤 관습보다, 어떤 종교보다, 어떤 과학보다도 사람들을 정말 어쩔 수 없게 만드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양심이다. 그래서 니체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빅브라더죠. 빅브라더 아시죠? 이 1984, 오웬의 1984라는 그 소설에 나오는 감시자. 뭐 그냥 이것저것 모든 것들을 다 감시하는, 보이지 않으면서도 감시하는 이 존재, 빅브라더. 근데 이 빅브라더가 우리 속에는 다 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CCTV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방에 CCTV를 그 설치해요? 근데 어디 가도 내가 피할 수 없는 CCTV가 있다. 나를 보고 있는. 그게 내 마음의 양심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나를 늘 감시하는 그 CCTV를 내 속에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게 왜 가장 무서운 질병이라 하면 니체에게 중요한 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아니 늘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저렇게 할까 봐 마땅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또 할까 봐 등등을 다 계속 양심이라는 CCTV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날 따라다니면서 미칠 지경이죠.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어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질병이라는 거죠. 가장 무서운 질병.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자, 이 신. 니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신은 죽었다는 거죠. 신이라는 것은 이성에 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이 죽었다라고 하면 그 이 하나님이 죽었다. 기독교의 이 하나님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좁은 의미의 이해고요. 니체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 할 때 신은 이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보다도 뭡니까? 이성을 죽여야 한다. 이 얘는 이성의 그 헤게모니 우리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짓누르고 억압하고 하는 그 이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신은 이성의 명령을 내리는 자다. 신은 죽었다는 신을 죽여라 라는 말이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신을 죽여라. 뭘?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명령하는 자잖아요. 마땅히 이런 행위를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혹은 이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령을 하는 자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죠. 뭘로? 양심으로 있죠. 그 신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양심으로 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양심, 이 양심을 넘어서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존재론, 인식론을 넘어서서 이제 세 번째로 초인의 가치론으로 나옵니다. 존재론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변하지 않는 거냐, 변하는 거냐 이런 생각. 이제 변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세상은 어차피 변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라.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초인의 인식론. 인식론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능력이나 알아내는 능력 이런 능력이 이성이 더 그 확실한 거냐 아니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 이
감정이라는 거죠. 감정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거고, 이성이라는 것은 그것에 따라서 수단으로 쓰이는 거다라는. 그다음 세 번째, 가치. 자, 이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그 전에 그 이 성천 문화재단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시작에 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보 얘기하고 족보 얘기를 했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가치 판단이라는 것, 도덕적인 가치 판단. 우리가 이런저런, 자, 이런 행위는 마땅히 해야 하고 이런 행위는 마땅히 해서는 안 되고라는 그 도덕적인 가치 판단. 그 판단의 체계가 도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규범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겨났느냐를 이 계보를 따라 혹은 족보를 따라서 이 시작했던 지점으로, 조상이죠, 말하자면. 거슬러 거슬러 올라가서 최초의 그 도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도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도덕은 이성.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도덕이다. 그래서 이성의 도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성의 도덕은 어떻게 생겼느냐, 기원을. 약자의 시기심에서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약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노예죠. 강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은 주인이고.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아까 우리가 인식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성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감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도덕도, 우리는 보통 도덕적인 가치 판단, 이게 가치 있다 혹은 이게 가치 없다라는 그 이 판단하는 능력이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니체는 달리 생각해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 밑바닥에 가보면 우리 감정이 그걸 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지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지 혹은 달리 말하면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게 기본이고, 그 판단이 내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성적인 가치 판단이 그 뒤에 뒤따르는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덕이라고 생각하는 그 도덕적인 가치 판단은 어떻게 생겨났냐? 시기심에서 생겨났다. 시기심이라는 감정에서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는데, 예,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시기심입니다. 아니, 나는 왜 저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저렇게 강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걸 시기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자, 시기하는 감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가치 판단을 하겠죠. 그 시기 대상인 그 강한 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그죠? 그게 이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돼버리는 거죠. 도덕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도덕은 그 시기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시기하는 감정이 뭡니까? 이게 어떻게 나타나요? 도덕적인 그 이 옷을 입은 거죠. 나쁜 놈이라고. 도덕적으로 악하다, 나쁘다라는 가치 판단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약자의 도덕 혹은 이성의 도덕 그 출발점은 이 자기를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남을 가치 판단해요. 근데 같은 옆에 있는 노예를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뛰어난 주인, 강한 자를 가치 판단에 대해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치 판단을 하냐? 긍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의 부정으로부터 시작한다. 노예들은. 그래서 저놈 못된 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못됐어? 날 뭐 괴롭혀서? 그거보다는 뭡니까? 나보다 강해서. 나보다 뛰어나서. 그래서 못된 놈인 거예요. 사실 못된 놈이란 표현은 원래 맞지 않죠. 정확한 표현은 시기한다라는 감정. 그게 이 정확한 표현인데 그걸 뭡니까? 그대로 난 당신 시기해. 이 말보다는 더 강력한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냐? 넌
나쁜 놈이야. 못됐어. 라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면 그 다음에는 힘을 갖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타자는 혹은 강한 자 주인은 못된 놈이다. 악한 놈이다. 아, 이런 이제 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런 시기하는 감정에서 뭐가 생겨났느냐? 도덕이 생겨났다. 그래서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놈 못된 놈이라 했는데 걔가 가지고 있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어 나한테 막 줘 양보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런 놈은 된 놈이다. 아 그럼 된 놈이야. 이 선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이 뭐부터 생겨났어요? 악부터 생겨요. 악이라는 가치 판단부터 생겨났어. 나쁜 놈, 못된 놈. 그 다음에 나쁜 놈이라 그랬는데 막 나한테 막 줘, 막 베풀어 주고 막 이래. 아 그래? 그럼 니는 된 놈, 선한 놈. 그래서 악이라는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먼저 생겨나고 이것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뭐로 거기에 대한 그 또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선하다라고 가치 판단을 하는 것.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성의 도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 따르고 있는 도덕은 이성의 도덕인데 의지의 도덕 혹은 감정의 도덕도 있다. 감정의 도덕은 어떠냐? 자, 감정의 도덕은 강한 사람의 자긍심에서 생겨난다. 강한 사람들은 남을 약한 사람들을 시기하지 않잖아. 시기할 수가 없죠. 시기 문법에 맞지 않잖아.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은 눈이 약한 사람들은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시선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남들만 봐.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뭡니까 뛰어난 사람만 봐. 남들만 봐.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남들을 시기하게 되죠. 근데 강한 사람들은 이 자신감 있고 막 하는 사람들은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비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봐. 자신감이 넘친 사람들은 자기를 보잖아요. 자기를 보면서 뭐라 그러나요? 물론 자뻑도 있지만 괜찮네. 잘생겼어. 이 정도면. 이야, 이거 건강하네. 힘도 있고. 이거 좀 봐라. 등등. 이 시선이 약한 사람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은 늘, 노예 근성은 뭐냐면, 늘 남을 의식해. 남을. 남이 어떤지, 남이랑 비교해보고, 견져보고, 막. 근데 이 강한 사람, 그래 자신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이랑 덜 비교하죠. 남이 어떻든 자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죠. 그걸 자긍심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긍정하는 마음이 자긍심 아닙니까? 자, 그래서 자기를 긍정해요. 그러면서 이 자기를 긍정하는 이걸 좋은 자라고 생각을 하죠. 자, 이게 선하다가 아니라 좋다라고 생각해요. 좋다. 자기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를 긍정하면 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정이. 예. 자, 그리고 가치 판단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자기를 긍정하지 못해. 자기 긍정이 부정이죠. 이런 사람들은 아 나쁜 자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니체가 도덕을, 지금껏 도덕을 비판하고 새로운 도덕을 내세웠어요. 근데 이 도덕이라고, 새로운 도덕이라고 하는 게 지금껏과는 굉장히 달라요.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우리가 도덕이라고 알았던 것은 이성 중심의 도덕인데 그거는 두 가지 가치 판단을 갖고 있어요. 선하냐, 악하냐. 어떤 행동이든 혹은 뭐 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선하냐 악하냐.
근데 니체는 그거 말고 새로운 이 도덕적인 가치 판단이 기준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 좋으냐 나쁘냐? 이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마이크가 선해요, 악해요? 멍청한 얘기죠. 어? 마이크 갖고 무슨 선하다, 악하다 그래. 근데 마이크는 좋으냐, 나쁘냐고 물으면 여러분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뭐 소리가 잘 안 난다든가 뭐. 그럼 우리가 나쁘다, 나쁜 마이크네. 소리가 잘 나고 뭐 이러면, 아, 좋은 마이크네. 그죠? 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어떤 행위를 혹은 어떤 사람을 선하냐 악하냐 갖고 가치 판단을 자꾸 하다 보면 그 밑에는 뭐냐? 우리는 늘 그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의식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좋으냐 혹은 좋지 않으냐가 더 좋겠죠. 나쁘다보다도 좋으냐 좋지 않으냐로 판단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아,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와 상관없이 남에게 베푸냐 베푸지 않느냐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을 긍정하냐 하지 않느냐죠.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 좋은 거고, 긍정하지 못하면, 자기를 긍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못마땅해 하는 거죠. 김광수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거. 뭐 생긴 건 그 정도밖에 못 생겼어? 뭐 등등. 능력은 뭐 그 정도밖에 못 해? 똑똑한 것도 뭐 등등. 이렇게 이제 가면 이긴 좋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가치 판단의 기준을 바꿔라. 무엇이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그것이 이 나를 긍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하면 좋으냐 나쁘냐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낙타의 삶, 선한 삶이죠. 사자의 삶, 악한 삶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이 더 자기를 긍정하느냐. 낙타보다 사자가 자기를 더 긍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낙타의 삶보다 사자의 삶이 악한 삶일지는 몰라도 좋은 삶이 되는 거죠. 좋은 삶. 누구한테? 나한테. 나한테 좋은 삶.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삶일 순 몰라도 사자가 적어도 사자 그 자신에게는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 판단의 어떤 그 이 뒤바뀜? 이란 걸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다. 너무 도덕에 얽매여 갖고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니체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성 중심의 도덕에 만약 형식이 있다면 뭘까?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 이성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죠. 뭘 해야 되는지는 상관없지만 그 이 형식, 이게 바로 이성 중심의 도덕의 형식이라는 거. 그래서 독일 말로는 졸렌, 영어로 뭔가 슈드, 쉘 뭐 이런 거죠. 뭐 머스트까지는 너무 강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그 이성 중심, 이성이 그 가치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그렇고 너는 그렇고 나에 대해서는 나는 마땅히 해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노예여야 한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거죠. 너는 이걸 마땅히 해야 한다. 나도 이걸 마땅히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마땅히. 그래서 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한 거야? 너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는 마땅히 베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는 마땅히 베품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니체는 베품이라는 것, 베품이라는 것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로 봤어요. 베푸는 사람이나 베품을 받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로. 특히 베품을 받는 사람,
왜? 그때 그 베품은 마땅히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베푸는 사람은 행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적으로. 내가 보통 베풀고 싶지도 않은데, 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예? 남에게 줘. 예? 사람들은 말은 그렇죠. 아, 너가 먹는 게 내가 더 배부르고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니체는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내가 행복한 거지. 다른 사람이 먹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기 싫은데 줬을 때는 더더구나. 줘야 한다고. 이 주는 게 착한 행위라고 해서, 선한 행위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는, 이 경우에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도덕. 그 형식은 뭐냐? 나는 하고자 한다. 하고 싶어. 나는 그걸 원한다. 이 독일말로는 볼렌이고 영어로 윌이죠. 그래서 나는 노예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는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갖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초인의 행복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행복하게 살려면 행복의 비법. 첫 번째, 내 속에 있는 혹은 내 등에 타고 있는 신을 죽여라. 신이 뭡니까? 핵심이 양심이죠. 양심. 그러니까 양심이란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마땅히 이래야 된다.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을 넘어서라. 거죠.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낙타를 죽여라. 신은 명령하는 자죠. 근데 낙타는 따르는 자예요. 그 명령에 따르는 자. 내 속에는 신도 있지만 명령, 나한테 명령하는, 마땅히 이거 해. 마땅히 이래. 이걸 해라고 명령하는 신도 있지만 내 속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해 라는 그 낙타도 내 속에 있다. 이것도 죽여라. 세 번째는 사자가 되라. 세상의 틀, 일종의 사회적 구속이죠.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사자가 되라. 자, 네 번째는 어린이가 되라. 자, 어린이는 뭡니까? 낙타도 죽이고, 내 속에 있는 낙타 죽이고, 그리고 사자가 되라 그러는데 사자를 넘어서서 이제 어린애가 되라. 어린이는 뭡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얽매임, 구속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얽매임, 본능, 본능적인 욕구, 이런 것마저도 넘어서는. 그래서 뭡니까? 창조적인 놀이를 즐기는. 그러니까 놀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린애들이 삶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어디도 얽매이지 않나. 놀이라는 것은 얽매이면 놀이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래를 갖고 우리가 그걸 밥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물리적인 법칙이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구속, 규칙 같은 것들. 모래가 어떻게 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얽매이면 더 이상 놀이가 안 돼요.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 뭡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규칙도 넘어설 수 있고, 자연적인 어떤 규칙. 모래가 그 밥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조차 다 넘어서는 것. 이게 놀이예요. 놀이는 이런 이 규칙, 정해진 현실의 질서나 규칙을 넘어서지 않으면 놀이가 아니에요. 밥을 갖고, 야, 밥, 이게 밥이야. 자, 이리 밥 먹자가 놀이가 되나요? 안 되죠. 밥이 아닌 것, 밥이 될 수 없는 걸 우리가 밥이라고, 야, 모래 갖고, 야, 밥 먹어라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게 무슨 밥이야, 모래야? 이러면 놀이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맛있다 하면서, 맛있다. 야, 이 밥이 진짜 맛있네. 막 모래를 갖고 질지 먹지는 않지만 먹는 흉내를 내면서. 그다음에 자, 이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도 필요하고 아빠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 남자 아이들이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놀이할 수 없네. 이럽니까? 아니죠.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혹은 바꿔서 할까?
남자애가 어떻게 엄마를 할 수 있어? 할 수 없는 거야. 물리적으로 자연적인 어떤 규칙조차도 얽매이지 않아요. 그것조차 넘어설 수 있을 때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어떻게 되느냐? 마땅히 이래야 된다. 남자가 아빠가 되고 여자가 엄마가 되어 하는 그 규칙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이게 삶을 놀이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것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마땅히 이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구성원이나 혹은 배우자나 혹은 자식이나 혹은 친구나 등등이 그 마땅히 이래야 되는 것을 어기면, 그러면은 이제 분란이 나는 거죠. 예. 대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걸로부터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놀이는 마땅히 이런 거 없죠. 예를 들어서 모래 갖고 그래서 밥이라 했는데 어떤 애는 빵이라 그래. 예, 빵은 안 돼. 이거 밥이래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밥으로 하든 먹이로 하든 노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면 삶은 굉장히 좀 뭔가 서로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틀어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죠. 자, 여섯 번째, 나는 괜찮은 놈이야 하고 자신을 긍정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근데 흔히들 그러죠. 아, 교수님, 도대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돈이 많습니까? 재산도 없지. 그다음에 똑똑한 거 보십시오. 똑똑한 거 그 사람들이랑 비교해 보면 내가 정말 똑똑하지도 못하고 권력 남들은 권력 있다고 난리인데 나는 있지도 않고 뭘 잘난 게 있어야 괜찮은 놈이라고 긍정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제대로 자기를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제대로 긍정하려면 나의 못마땅한 것, 긍정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긍정할 때 비로소 나를 제대로 긍정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잘난 걸 그건 긍정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긍정되는 거지. 근데 이 긍정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긍정하기 힘든 것. 이건 내 정말 긍정하고 싶지 않아. 정말 못마땅해. 이런 것조차 긍정하라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김광식이 있는데 세상에 남자는 김광식밖에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앞으로도 김광식밖에 없어. 아니 생긴 게 요렇게 생겼는데 조국보다 못생겼다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난 최고지. 최고 아닙니까? 남이랑 비교하니까 날 긍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이 있어도, 아무리 멋진 조국이 있어도 혹은 아무리 멋진 송중기가 있어도 그 자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나를 긍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만약 1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전 재산의 10,000원이라고요. 근데 제가 100,000원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10,000원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100,000원이 더 가치 있습니까? 제가 가진 10,000원이 더 중요해요. 당연하죠. 이건 이렇게 대답을 잘하면서도 아니 선생님이 이제 나이 좀 드셨습니까? 그러면 아주 젊은 친구를 보면 그 젊다라는 혹은 나이가 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교해 보면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보통은 젊은 걸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젊은 애는 젊음이란 측면에서는 얼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0,000원어치 젊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근데 선생님은 10만 원? 아까 만 원이었네. 만 원어치 젊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게 선생님한테 더 가치 있는 건가요? 부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만 원짜리의 젊음. 혹은 외모를 따져봐도 만 원짜리 외모가 더 선생님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교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뭔가 평가에도 두 가지 평가 있잖아요. 하나는 상대 평가가 있고,
하나는 절대평가였잖아. 우리 때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 대부분 다 절대평가였잖아. 교수님이 주고 싶은 대로 그 학점을 줬는데 요즘에는 그게 안 돼요. 예. A는 30%밖에 못 줘요. 교수가 더 주고 싶어도 오 이거 막 한 대부분이 다 A만큼의 어떤 그 수준의 리포트를 써내고 뭐 했는데도 못 줘.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인생에도 대학도 사실 바뀌어야 돼요. 상대평가 없어져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다. 옛날 우리 다 절대평가였잖아. 글로 가야 돼요. 그 비교 해석이 말이 안 되잖아요. A 맞을 만한 그 성적인데, 보고서인데, 그걸, 아, 이 30%에 못 속한다 해갖고, 뭐, B를 주고 C를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인생도, 상대평가를 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절대평가를 해라, 절대평가. 절대평가 한다는 말이 뭐냐. 남에게 비교하지 말고, 아까 얘기를 했던, 남이 100만 원을 갖고 있든 뭔 상관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만 원이 중요한 거지. 이게 절대평가죠. 그래서 그 만 원의 그 소중함. 그리고 그 만 원을 갖고 있는 나를 긍정하는 거. 이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태도야말로 바로 초인의 태도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 아까 넘어서는 사람이 초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초인은 다른 게 아니다. 예. 자,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예. 저 자신은 뭡니까? 이 자신은 자꾸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남을 시기하고 하려고 하는 그 자신, 이 자신을 계속 넘어서는 그런 자기 삶의 주인 혹은 신이 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마땅히 해야 하는데 안 하면 불안하다.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초인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혹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걸로부터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이 그렇다면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바로 예. 그렇죠? 이런 마땅히 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예, 삶의 그 어떤 명령 이런 걸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예, 태도를 가지면 되겠다. 자, 정리하면 어린아이처럼 살라. 김광석의 슬픈 노래라는 우리가 노래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의 철학,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이거는 창조의 놀이를 즐기는 삶을 살라. 놀이처럼 살아, 놀이하듯이. 뭔가 마땅히 일해야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그래야 놀이가 된다 그랬죠? 그런 삶을 살라. 예.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못마땅해. 내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만약 놀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입니까? 아, 그래? 그럼 그렇게 놀지 뭐. 아, 그래? 그렇게 한번 놀아볼까? 아,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죠. 자, 니체가 얘기하는 넘어섬의 삶, 초인의 삶이라는 것. 초인은 넘어서는 사람이잖아요.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 창조하는 삶. 이때 이 자기는 뭡니까? 늘 뭔가를 비교하고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데 그런 어떤 자기를 넘어서는. 근데 왜 이걸 끊임없이 넘어서야 되느냐? 넘어섰다 하면 다시 돌아와 있어. 남이랑 비교하고 있어, 자기가. 그러면 그걸 또 넘어서.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비교하고 있어. 다른 사람을, 세상을 의식하고 뭐. 그러면 다시 돌아오고. 자, 이런 그 끊임없는. 그래서 초인이라는 것은 한 번에 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어섰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넘어서고 또 돌아오면 또 넘어서고 하는 그런 것이 초인의 삶이다. 우리가 흔히들 니체의 초인을 어떻게 오해 안 하면 1단계에서 넘어서서 2단계의 사람이 되고 혹은 삶을 살고
그다음에 2단계의 삶을 또 넘어서서 3단계의 삶을 살고 이런 식으로 100단계, 만단계, 뭐 100만 단계로 계속 더 나아지는 삶. 계속 넘어서서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삶. 이런 삶을 그 초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니체의 초인은 이거예요. 계속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가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어딜 가? 노예적 삶.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 세상을 의식한, 타인을 의식하는 삶. 그리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삶. 세상에 그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거는 불변의 어떤 변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지켜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삶으로부터 넘어섰어? 넘어섰다고 계속 여기 있느냐? 그렇지 않죠. 어느덧 살다 보면 또다시 이렇게 와 있어. 그럼 그걸 또다시 넘어서고 그러다 또 살다 보면 다시 와 있어. 또 넘어서고. 예. 그래서 니체는 이걸 뭐라 합니까? 중력의 악령이 있다라고 해요. 중력의 악령. 끌어내기는 자꾸 끌어내리는 이 바닥으로. 바닥이 삶이죠. 남을 의식하고 남 비교하고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자꾸 끌어내려. 그러면 나는 그 올라가면 다시 끌어내려. 마치 중력처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춤추는 삶을 살라 그래요. 춤이라는 게 뭐냐 하면 중력에 거스르는 거, 저항하는 삶이에요. 춤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들어야 돼요. 발은 중력은 밑으로 끌어내리려 하는데 춤추려면 발을 들어야 돼.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 무거우니까 뭡니까? 중력에 이끌려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다시 들어. 그래서 계속 춤을 추는 거죠. 계속 춤을 추는 거. 그래서 춤추는 삶을 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인의 삶은 춤추는 삶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노래를 듣더라도 그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나쁜 노래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노래가 나를 춤추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그너의 음악을 비판합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들으면 나를 춤추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건 좋은 음악이 아니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자, 피터팬 어린아이. 어린아이처럼 살자. 철학 퍼포먼스입니다. 자, 예. 여러분, 뭐 혹시 휴지가 든 거 없죠? 예, 휴지. 예, 좋습니다. 자, 한 장씩 여기, 예, 뽑아주세요. 예.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예. 권력의지라는 말이 예예 권력의지 그게 이제 예, 빌레 좀 마트인데요. 마트는 파워고 빌레는 의지 윌. 예. 윌 투 파워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파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가 그 번역을 할 때 권력의 의지 혹은 권력을 향한 의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권력이라기보다는 이 어떤 생명력 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생명의 의지, 살려고 하는 의지, 예, 그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삶의 의지라는 거 뭐 간단히 얘기하면 니체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아까 영혼의 기 사상도 있었고 초인 사상을 이제 뒷받침하는 사상들이에요. 그중 하나가 이 권력 의지라고 흔히들 번역하는. 그 힘을 향한 의지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힘은 어떤 생명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명의 힘이 뭐냐 하면 활기예요. 그래서 니체는 저 사람이 초인의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생기가 있는지 그 삶이. 살아있는지 꿈틀거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된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바로 그런 그 삶의 의지. 활기가 넘치는. 활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기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남을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자유로운 그 정신처럼 바람에 막 날아다니는 그런 영혼처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활기가 넘치는
생명이라는 것은 가둬놓으면 예, 생기가 없는 거죠. 시들잖아요. 그래서 이 그걸 갇히지 않고 넘어서서 이 자유롭게 그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생기 있는, 활기 있는, 생생한, 정말 산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철학 퍼포먼스를 해볼까? 지금 여기다가 지금 휴지인데 이 종이 안에 여러분이 가장 그 이뤘으면 하는 걸 여기다 담아 보십시오. 마음의 펜으로 한번 써 보십시오. 자, 이것만 얻으면 혹은 이것만 이루면 정말 행복하겠다 하는 걸 여기다 담아 보십시오. 저번에 했던 건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요. 예. 자, 담았어요. 하나만. 그 다음에는 이걸 찢으십시오. 예. 왜냐하면 이 욕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니까. 여기까지는 저번이랑 같아요. 찢어보세요. 아, 욕망을 없애야죠. 예. 찢어보세요. 찢으세요. 예. 지금 담았던 욕망. 그 욕망이 사실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 욕망이 가지고 있고, 보통 그 욕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욕망이 아주 소중한 욕망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여러분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 욕망이. 그러니까 찢으세요. 자, 지금부터입니다. 새로운 거는. 여러분 욕망이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형태만 바뀌어 있잖아요. 아까 들었죠? 사라지는 게 없다고. 형태만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찢었으니까 이래도 안 없어지니까 꾹꾹 눌러보죠. 자, 꾹꾹 한번 눌러보세요. 자, 꾹꾹. 꾹꾹 눌러줘. 자, 없어졌어요? 있잖아요. 있죠? 욕망 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누르면 누를수록 단단해져. 나 있어! 라는 지금 그쪽 비명이 들리지 않아요? 나 있어! 단단해져. 욕망이 없어져야 되는데. 더 단단해져. 이게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니체가 얘기하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욕망을 어찌 해야 되냐? 없애려고 하지 말아라. 없앤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다. 다른 욕망으로 바뀔 뿐이지. 형태만 바뀌고. 그럼 욕망을 어찌 해야 되냐? 욕망을 풀어라. 예, 이렇게. 꼭꾹 누르고 억압하지 말고 풀어라. 그래서 욕망을 자유롭게 해라. 그 얘기는 뭡니까? 욕망을 넘어서란 얘기예요. 욕망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걸 승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욕망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이랑 놀아. 놀이를 하라는 거예요. 욕망이랑.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욕망과 놀자. 예, 고맙습니다. 정말 명망이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